안녕하세요. 물 뽑는 하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기계 실기 파트 중에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뉴턴 계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유형은 지난 2022년 2회차, 따끈따끈하죠? 2회차 실기 유형에 출제됐던 완전 기출 유형입니다. 그래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, 이 공식을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플랫댐퍼 설치 유무. 플랫댐퍼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. 기본적으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하면 110N 이하여야 한다. 이것까지는 다 기억하시는데 아마 이 공식을 아시는 분들은 좀 드물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이 공식과 플랫댐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 평면도 하나 그려왔는데요. 일단 거실이 있고요. 그다음에 부속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거실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이 출입문을 통해서 부속실을 거쳐서 피난 계단으로 거쳐서 고개로 탈출을 하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부속실과 거실이 있는데 압력이 어디가 높을까요? 압력은 부속실이 높습니다. 그 이유는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이 연기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, 부속실 쪽으로. 왜냐면 피난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속실이 거실보다 압력이 더 높다. 그래서 여기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부속실에서 거실 쪽으로 작용하는, 출입문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입문은, 그러니까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의 이 출입문은 거실의 출입문을 말하고, 이 출입문에는 자동 폐쇄 장치, 도어 클로저가 달려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닫혀 있는데, 이렇게 미는 형태입니다. 거실에서 부속실 쪽으로 미는 형태인데, 밀었을 때 자동으로 문이 닫히죠, 다시. 그 열면 다시 자동으로 닫히고. 그 역할하는 게 도어 클로저고, 우리는 이 문을 열때 최소한 도어 클로저, 자동 폐쇄 장치에 의해서 방이 닫히는 힘보다는 더 크게 밀어야지 우리는 이 출입문을 열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힘을 두개 언급드렸어요. 첫 번째, 도어 클로저에 의해서 닫히는 힘 하나랑, 그 다음에 여기 압력차 차압에 의해 발생한 힘. 그래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, 이 뉴턴은 F는 FDC, 이 도어 클로저. FDC 더하기 도어 클로저의 닫히는 힘 플러스 E의 W-D 분의 KWA 델타 P. 차압에 의해 문에 작용하는 힘. 이두 개를 더한 게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입니다.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한 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밀어야지 출입문이 열리겠죠. 그래서 이 공식은 꼭 아셔야 돼요. 그래서 F는 FDC 플러스 E의 W-D 분의 KWA 델타 P고, 그래서 K는 상수고 보통 1을 씁니다. 근데 문제에 상수가 다른 게 주어지면 다른 걸 쓰시면 돼요. W는 와이드 문 폭이고, A는 문 면적 제곱미터. 그다음 델타 P는 차압입니다. 부속실과 거실의 차압. 파스칼이고요.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죠. 그다음에 E의 W-D의 W는 문 폭. 그다음에 D는 손잡이부터 문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미터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FDC 플러스 E의 W-D 분의 KWA 델타 P다. 그 다음에 플랫댐퍼 설치 유무가 있는데, 플랫댐퍼 설치 유무는 이 값이 출입문 개방에 드는 힘이 110N 초과 시 설치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이 나왔다. 120이 나오면은 플랫댐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, 값이 105가 나왔다. 그럴 때는 플랫댐퍼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플랫댐퍼는 여기 또 써놨는데, 플랫댐퍼는 과압 방출 장치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압력이 너무 높을 때 플랫댐퍼가 공기를 빼줘서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플랫댐퍼인데, 과압 방출 장치로서 출입문 개방에 드는 힘이 110N 초과 시 설치를 한다.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부속실 쪽으로 문 밀어야 되는데, 이 자동 폐쇄 장치에 의한 힘과 이 차압에 의한 힘이 너무 커서 못 미는 거예요.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. 그럴 때 플랫댐퍼가 작동을 해서 공기를 빼내서 압력을 낮춰줘서 이 차압의 힘을 낮춰주는 거예요. 이쪽의 힘을 낮춰주는 거예요. 그래서 110N 이하가 될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플랫댐퍼다. 그래서 출입문 개방에 드는 힘, 이 계산한 결과가 110N 초과했을 때는 플랫댐퍼를 설치를 해서 압력을 낮춰줘서 거실에서 부속실 쪽으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플랫댐퍼다. 이해하셨죠? 그래서 아마 다음 시험에, 4회차 실기 시험 때도 이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이 공식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 공식에서 중요한 거는 이 도어 클로저랑 차압에 의한 힘을 더해주면 된다. 도어 클로저에 닫히는 힘 더하기 차압에 의한 힘을 더해줘서
필름용 개방이 필요한 힘을 구하고 그 값이 110N 초과를 하면은 플랫 댐퍼 설치해주면 된다. 110N 이하일 때는 플랫 댐퍼 설치 안 해도 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기출 유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